차살 나가지고 또 너무 또 아, 사우나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왔는데 다시 와가지고 낚시를 한두번 했습니다. 문효징어 하루 깡치고, 그리고 야간 문어 낚시를 선상을 한번 탔었는데 그것 또한 깡을 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다 좋지도 못했고 오늘도 역시나 날이 좀 많이 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전갱이 잡고 문효징어 잡고 해야 되는데, 전갱이가 빨리 나와줘야 될 텐데. 전주 비빔 라이스버거, 이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와,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챙겨보자. 450. 오케이, 450. 동부도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전에 여기서도 전갱이를 잡았었거든요. 오늘도 쉽사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전갱이 안 잡히면은 전갱이 사서라도 자리를 좀 잡으러 가야 될것 같거든요. 뭐고 이거? 전갱이가 이거? 뱅에도 많이 가 이거? 뱅 이쁘다. 귀엽고 이쁘다. 방생. 약간 좀 느낌이 쎄해요. 이게 입질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전갱이 입질이 아닌 것 같아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이번엔 또 자리돔이네. 이놈 집에 가. 입질. 와, 이번엔 뭐고, 뭐고, 뭐고. 와, 씨, 뭐고. 와, 참. 환장하겠다. 전갱이 친구 좀 데리고 온나? 집에 가고. 다시는 보지 말자.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다 고기밥 줘야겠다. 이거 많이 먹고 많이, 크라시. 치트키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가시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뭐 문효징어 잡는 것보다 전갱이를 잡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바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그 끝보기 그 케미. 예. 수고하세요. 어디 계세요? 예. 10마리에 15,000원. 13마리 주셨어요. 전갱이는 뭐 누구나 뭐다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사실 뭐 좋은 포인트를 들어가려면은 이게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늦게 움직이다 보면은 포인트에 진입을 못하고 이게 우왕좌왕 될 수가 있단 말인 거죠. 어쨌든 뭐 전갱이는 오늘은 좀 사가지고, 예.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예, 이미 사람이 다 찼네요. 그래서 딴 곳으로 왔습니다. 자리를 잡아놓자.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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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 바람 보소. 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이쪽이 바람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이긴 해요. 아까 거기랑은 야외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로드도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항상 쓰는 로드가 이제 애깅 때 8피트 정도의 애깅 때에다가, 이거는 이제 야인 전용 릴인데 좀 저가형 2500번. 라인은 나일론 3호예요. 3호 줄에다가 이렇게 전갱이 꼬리 깨기 할 바늘. 시간은 6시 15분. 저녁에요.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구름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꼬리 깨기로 꼽았습니다. 와, 바람 많이 분다. 와, 옆에 분거 바로 입질 왔다. 옆에 분거 입질 들어왔어요, 지금. 문효징어. 제가 못 잡더라도 일단 문효징어 구형은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입질 들어왔네. 바늘 내렸다. 후킹 내서요? 오. 후킹이 잘 되는가 봐. 와, 후킹 됐대요.
야, 여기 한 마리 잡으셨어요, 옆에서. 와, 부럽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 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이렇거든, 바람이. 채비를 바꿔보자.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오케이. 약간 맨 처음에 첫날에 무서워서 철수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바람 상태는 첫날에 바람 어? 쥐 들어갔다. 오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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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다. 차고 차고 나간다. 봐라. 차고 나간다 차고 나간다. 오징어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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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차고 나간다. 근데 어디까지 갔노? 깎아 깎아 바로 깎아. 근데 쟤가 다시 올라왔다, 저 끝에서. 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씨, 바로 깔걸. 야, 요즘에 오징어 진짜 예민하다 하더만은 진짜 이 대가리 살짝 이거 퍼먹었다, 이거. 보여요? 지금 시간이요. 지금 시간이 1시 30분 넘어가거든요. 야, 아까 입질 한번 왔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운데,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조금만 더 던져보러 갈까요? 의지의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수심은 한 1m 정도. 1m 정도만 주고 던져볼게요.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네. 지금 시간이요.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 하, 너무 춥다. 의지의 한국에는 오늘은 아닌갑다.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았던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쉽지 않아집니다. 한잔하겠습니다. 짠! 못 잡은 건 못 잡은 거고 내일 또 잡으면 되죠. 내일도 못 잡을 것 같은데. 맛은 있네. 타박을 제가 그래도 한 며칠 해보니까요, 장점이 많은 건가 단점이 많은 건가, 전투적으로 낚시를 하는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조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은 뭐 사실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잘 대패고 뭐 낚시할 때 그 뭐 다시 또 구조하고 이게 조금 단점인데, 이거는 뭐 단점이라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아주 약간의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아무래도 뭐 씻는 거 이런 거겠죠. 제일 큰 장점은요, 시간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 진짜 장점이네요. 또 자고 올라서 사우나 가야 되겠네. 들어봐. 줄거렸다 줄거렸다. 빠지지 마. 오늘 화순항으로 왔습니다. 정이 공수해가지고 화순항으로 왔고요. 야인을 하나 집어넣어놨고 오늘은 길게 하지 못하고 12시까지 하고 가야 되거든요. 내일 갑오징어 선상이 있어가지고 8마리 9마리 정도 잡아온 것 같은데요. 이거 야인으로 정량이 소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찐낚시도 하나 더 펼쳐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오징어 말린 거를 아까 구독자분이 주시고 가셨는데, 구독자분이 저 오징어 말린 거라고 주시고 가셨거든요. 맛있네. 짭짤하이.
끝났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문효징어 말린 거는 저도 처음 먹어봐요. 근데 큰 거 이거 하나만 먹고 쉴게요 오늘. 내게도 사랑이 4시 반, 4시 반, 5시 반 4시간 잘 수 있네. 작은 거 한 개만 더. 야, 들고 같이 네다섯 마리 더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보시다시피 안 좋아가지고 됐습니다. 진짜